90kg 넘는 다이어트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적 감량이 200kg 정도세요. 전 잘 못 먹어요. 언니들보다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 언니들이 케이크 이러면 어떡하지? 안 좋긴 한데 여기가 왜 우리를 공터로 이렇게 여기 봐봐 소식자 언니들 밥 차왔다 한식 먹고 힘내세요 너 한식 좋아해 한식 너 좋아하는 네, 한식 거다 한식 좋아하는데 이 땅을 소유한 분인가? 이 땅 소유주예요 혹시? 본인? 부자 사람인가? 본인? 부자 사람인가? 어머 저 안에 계셨어 어머 주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식자 언니들 기강 잡으러 60.5만 유튜버 복숭아 피자 시리얼 미역 다이어트입니다! 아니 일주어터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으시다고 아 맞아요 일주어터가 일주일간 다이어터의 합성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3년째 격주로 하고 있어요 아, 일주일 네네. 하고 일주일 찌워요 그쵸 계속 해야 되니까 와 비싼지가 드네요 그러면 뭐 했는지 그럼 거의 안 해본 게 없는 거네요 네, 양배추 다이어트도 있었고 네. 권효성님 다이어트 네. 아이유님 다이어트 이런 덴마크 이런 거 맞아요 뭐. 토마토? 토마토도 했죠. 피자 다이어트도 해봤고, 치킨 네네네. 다이어트도 해봤고, 귤 다이어트, 네네네. 복숭아 다이어트 이런 건 다 해봤고, 아니, 그게 3년 동안 하니까 거의 20kg가 빠졌어. 와, 신기하죠? 우와. 누적 감량이 200kg 정도세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살찌는 음식을 적게 먹어요. 피자를 그냥 한 끼에 두 조각만 먹어도 싸늘하다. 어머, 한 끼에 우리는 두 조각 힘든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처음으로 살이 쪄봤던 다이어트였어요. 완전 역효과. 그게 바로 상상 다이어트라고. 그 뭐예요? 다이어트 됐을 때 저의 모습을 상상. 너 지금 살짝 킴 카다시안 같아.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상상만 했어요? 네. 계속 먹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상상까지 같이 해야 효과가 좋다고. 근데 저는 정말 상상만 했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상상은 안 되는 걸로. 네. 저희가 먹교수로 온 거잖아요. 네. 전 잘 못 먹어요. 잘 못 드신다고요? 저는 살짝 고도 비만계의 소식자. 아니야. 진짜로. 어느 순간 알았어요, 그럼? 아, 내가 소식자구나. 아, 내가 소식자구나.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 밥 두 공기는 먹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전 한 공기 막 드세요. 아, 딱 정량만 먹는 거야. 아, 그렇죠. 근데 언니들은 한 공기도 못 드시는 거예요. 예. 인생은 존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먹는 것도 존버다. 먹강이 시작합니다! 공부할 때와 먹을 때와 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지금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전혀 가능할 수가 없는데 정말요? 너무 쉬운데? 뭘 이겨야 되죠? 아, 정말요? 밥을 먹고 배부르면 바로 치우시죠. 그만 먹죠, 이제. 네, 그만 네, 먹죠. 그만 내려놓고. 먹고 바로 치우니까 문제예요. 바로 치우지 말고 계속 앉아있으면 네. 이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소화가 되면서 눈앞에 있으면 먹게 돼.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우리도 뭐 먹을 때 뭐 네. 두유를 이게 다 못 먹으면은. 아니, 근데 메뉴가. 저도 또 차에 지금 있어요. 딸기 우유 있으니까 네. 집에 갈 때 또 먹겠죠. 그래. 아니, 저는 밥을 얘기했는데 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공감돼요. 만약에 펼쳐놓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 같아요. 오늘 밥차가 또 준비됐어요. 맞아. 밥차는 이렇게 뭐가 많아 보이네요. 아니, 엄청 많은데요? 아니, 오늘 전 스태프분들 다 드시면 되니까. 아니,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걸로 먹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더 미식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밥도둑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열심히 즐기면서 먹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배가 찼다 이런 경우에는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외치시기 전에 조금 더 앉아 계실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럴게요. 네. 저희 박그릇이 도착했습니다. 아하, 이거는 따로 만드신 거예요? 네. 제작한 거예요. 하긴 이런 게 팔 리가 없죠. 네. 이거 그래서 탐내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밥하고 여기다가 국하고. 저는 비만계 소식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중식을 네네. 언니들은 여기서 꾹꾹 누르시진 않아요. 네, 네, 절대 누르면 안 돼요. 솔솔솔솔 네. 공기 많이 넣어서 제가 집에서 먹는 밥은 네. 여기 뚜껑에 원래 밥알이 붙거든요? 맞아, 붙어요. 근데 이건 안 붙네요. 공기층이 있네요. 공기층이 있어서 밥알이 안 붙나 봐요.
아니 이게 PP라서 그런지 밥알이 살아있는 것 같네. 밥의 냄새 이거 좋아요. 오. 밥알이 살아있네요. 오. 밥도둑. 밥도둑. 아, 간장만 있어도 먹어요 저는. 달아 유리하겠는데. 네, 저는 밥에 좀 약한데. 반찬 뭐 진미채 세네 알만 있으면 한 공기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러면은 반 가나요? 반? 자, 4분의 1 갑니다. 4분의 1. 근데 이걸 남기면 또 뷔페처럼 3천 원 내야 되는 건가요? 아, 3천 원 안 받을게요, 손님. 왜냐면 다른 종류의 밥도 혹시 추라이를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네. 아, 현미나 아니면 귀리도 아니면 메밀쌀밥도 할 수 있잖아. 네네. 그럼 일단 뭔가 진짜 신기하다. 이게 제가 방송이라 이렇게 덜었지. 그냥 사람들은 이거 그냥 채 먹잖아요. 아, 너무 신기하다. 아침에 사실 고기는 진짜 힘든데 밥은 그나마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그럼 이제 밥을 풀어 가볼까요? 그러니까 1차 반찬입니다, 언니들. 아, 1차. 그거를 유념하 씨. 아, 몇 차까지 있나요? 한 4, 5차 정도 있거든요. 4, 5차 정도 있거든요. 진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억하세요. 엉덩이가 무거우면 4, 5차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우와, 계란. 멸치. 아니 언니들 이런 거에 눈 뜨지 마세요. 오케이. 여기 나물이 있다. 제육볶음 있습니다. 안에 제육볶음. 안에 멸치 많아. 여기 김치찜 있습니다. 우와. 김치찜 냄새. 한 달 먹어도 못 먹겠다. 그래서 1차 반찬은 저희가 이거 두 개를 먹어요. 와, 나 두 그릇 먹겠네. 우와. 언니들은 큰 거에 뭐 담으시거든요? 이거 여기 안 담아요. 아니, 안 담아. 여기만 이렇게 네 개만 써요. 네 개. 아니 근데 오늘은 이걸 다 써야 돼요. 아. 언니 고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고기 완전 좋아요. 아, 진짜요? 여기다가 담아요? 아, 그럼요. 아, 크게 담아야죠. 우리랑 다르구나 이게. 푸는 게 달라요 일단. 계란 후라이 두 개는. 두 개야? 계란 후라이 두 개? 세 개. 이게 단백질이어서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아, 맞아. 이거 큰일 났네. 오늘 두 그릇 먹어요, 진짜. 제육볶음. 아니, 언니, 이 정도면 제육볶음이 아니고 양파볶음인데. 맛있겠어. 와, 이게 나물이 있네. 김치랑 고사리인가요? 고사리. 맛있겠다. 근데 이 정도면 저 오늘 이거는 다 먹을게요, 진짜. 제육볶음과 김치찜은 흰쌀밥 그냥 순서. 맞아.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나도 저렇게 한번 먹어. 저는 찜에서 고기는 안 먹습니다. 어때? 맛 표현. 시골에 온 것 같아요. 새콤. 맞아, 새콤달콤 느낌. 아삭아삭한 이 느낌이. 야채가 얼마나 맛있게요. 내가 이거를 김치찜에다가 이거 제육을 지금 같이 얹어. 너무 좋다. 백미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목조합까지. 왜냐면 딱 보니까 김치찜에다가 이거 제육을 얹어서 이 합이 괜찮죠? 아주 청출어람이세요. 지금 이건 완전 추천이야. 제육볶음이랑 김치찜이랑 너무 추천. 근데 밥이 맛있으니까 다 맛있는 것 같아. 밥이 맛있어요. 우리 내가 원래 먹던 즉석밥하고 다른 게 이게 약간 더 포슬포슬 약간 더 좀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맞아요. 아니 오늘 가르쳐 드릴 게 없는데요? 너무 잘 드세요. 지금 한 숟가락 남았으니까 좀 특별한 반찬을 제가 드릴게요. 뭐요? 또 있어요? 저를 이렇게 살찌운 엄마의 반찬. 엄마의 반찬. 뭐요? 여기서 제일 큰 사람을 찾아보시면 저희 엄마. 제일 큰 사람 아니죠? 지나십니다. 어머니 싸우신 거예요, 직접? 네. 입맛 없는 언니들. 입맛을 조금 이렇게 북돋을 수 있을까? 어머니, 밥맛 없는. 밥맛이네요? 밥맛 없는. 죄송한데, 그러면 대사를 주셨나요? 근데 주연이를 이렇게 입기까지 그 많은 음식들 중에 좋아했던 한 두세 개? 예. 감자예요? 감자? 네, 감자 좋아한다. 감자 좋아요? 감자인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귀한 음식을 진짜 너무 좋아. 왜냐면 저 무채랑 감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야,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부드러워가지고 너무 많이 안 씹어도 너무 좋아. 이게 무채랑 계란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번 갑니다. 괜찮아요? 무채 달아요. 저희 엄마 음식이 좀 달아요. 초딩 맛이라 너무 좋아요. 잠깐만, 이거를 비빔밥으로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럼 메밀쌀밥이랑 엄마 여기 김가루를 이게 금상첨화예요. 이게 중식이 작긴 작네. 그릇이. 이거는 밥 그냥 뚝딱. 아, 왜 김을 넣는지 알겠다. 참기름을 탁 들이부었더니만 목구멍으로 중심 넘어가요. 좀 더 씹히는 식감이 있어요. 원래 뭐가 섞이면 쌀밥보다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런 걸 모르겠고 식감만 좀 더 이렇게 씹히는 느낌. 요리랑 탱글탱글한 걸 먹어. 너무 좋다. 이거 고소한 향이 있어요. 아, 이게 메밀향이구나. 고소하고. 그러니까 무채가 달아도 맛있어요. 조합이 너무 좋아요. 맛있게 먹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엄마 성공했다. 연예인분들한테 음식 들고.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궁금했어요. 너무 오래 씹어가지고 언제 넘기지 언제 넘기지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한 세 번? 네 번 씹으면 홀레덩 넘어가 버리거든.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경희 씨. 오늘 어떻게 최애 조합을 고를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조합이 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배가 불렀는데. 현미밥에 묵은지를. 아니, 근데 여기 현미밥 진짜 맛있는데요? 이제 언니들이 기다리시던 다이어트 시간. 귀리 쌀밥으로 할 거예요. 아, 귀리 쌀밥이 시작이에요? 그렇죠. 귀리 쌀밥에 나물들을 넣었습니다. 나물들을 많이 먹으면 살이 안 쪄요. 한 단지가 완벽해요. 자, 이렇게 하면 밥은 적고 나물은 많이 해서 다이어트. 비벼가지고 다라랑 나눠 먹는 거예요? 네. 네? 아니에요? 드릴게요. 아니, 이거 셋이 나눠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대식에다 비비시길래. 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저희. 네. 드셔보세요. 네, 한 입만 먹겠습니다. 자. 너무하네. 좀 더 줘요. 자, 오, 좋아요. 근데? 딱이에요, 딱. 그죠? 요런 게 어려워. 아, 이렇게 이렇게 먹어볼게요. 진짜로? 이렇게, 네, 이렇게 먹어볼게요. 대박. 이것 봐. 앉아 있는 거에 힘이. 명절에 지금 다 모여서 밥 먹는 느낌? 아, 그래요? 비빔밥에 백미가 나는 더 맛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씹히는 맛이 있고 싱글싱글하고 약간 밥알이 살아있으면서 돌아다니죠. 근데 진짜 다이어트예요, 언니들. 이게 저희 21 연습생 때 멤버들이 하던 다이어트 식단인데 이거예요? 비빔밥 시켜서 비빔만 먹어요. 밥 빼고 고추장 빼고 비빔만. 아, 진짜? 나물만. 그래서 얼마나 불쌍하던지. 진짜? 네. 그리고 전 옆에서 탕국밥 먹었어요. 그때까지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감정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작년에 사과했어요, 멤버들한테. 미안,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아. 뭐 또 언니들이 추천하실 만한 거 있어요? 지금 원래 다이어트 할 때 그러면 세 끼를 드시면서 일주일 하시는 거죠? 네, 두 끼, 세 끼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인데 여섯 번으로 나눠 먹어보는 거예요. 요 밥그릇에 하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아이디어는? 근데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고. 그게 원래 안 찌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섯 끼를 먹겠다는 아닌데 집에서 그냥 요만큼 퍼먹고 3시간 뒤에 요만큼 먹고 그거를 저는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초식 밥그릇 대여해드릴게요. 이거 대여? 일주일 대여해드릴게요. 만약에 실패하면 그 유튜브 못 내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뚱뚱하면 게으르고 의지가 없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 저는 그런 걸 좀 주기 싫어서 실패하면 아예 안 올려요. 그럼 우리가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박소연의 러브게임에 혹시 사연 보내도 되나요? 언니 망했어요. 그 다이어트 비추천이에요. 오늘 최애 조합을. 아,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뭐요? 김치찜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찜과 제육의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이 귀리밥에다가 대식 그릇에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 먹었잖아요, 저. 근데 향이 싹 있으면서 너무 좋아요. 산뜻하고 나물이랑 너무 좋았는데요. 막입하시겠습니까? 콜! 잘 먹었습니다.
원래 먹교수님들이 오시면 네. 막입만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 예, 예. 맞아요. 막입 하시겠습니까? 저희 제가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늘. 아, 본 음식을 많이 먹어서 막입만 실패. 마지막으로 그거 있잖아요. 해주세요. 밥 언니로 삼행시 항상 하잖아요. 아니면 더미식으로 할까요? 아, 더미식 좋아요? 더미식 좋아요, 좋아요. 더! 더 맛있는 식사를 원하십니까? 미! 미식가들도 인정한 식! 식사할 땐 더미식 밥! 잘한다! 잘한다! 정부리님 보고 계세요? 일정서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언니 밥! 밥값 내라 어. 오. 언 없다고 돈? 니 미치 팔로마? 아.